by strangers in disguise. When the sun is going to stretch its sounds on the road, turners again with his shrill call, into perfect strangers in disguise. 지금 버그도프에서 구매한 오너먼트랑 자라에서 산 옷 언박싱 하려고요. 이 오너먼트들은 작년에 구매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것저것 언박싱을 많이 해서 까먹고 안 했었던 거 있죠. 제가 이런 식으로 언박싱을 해야지 하고 못한 것들이 많아요. 옷도 그렇고 타이밍을 놓쳐서. 짜잔. 옛날스러운 디자인의 전화기가 귀여웠고 제가 또 핑크를 좋아해서 구매했어요. 이거는 런던 길거리에 있는 폰부스예요. 런던 가면은 꼭 여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추억을 생각하면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라 가디건이에요. 제가 카멜 덕후인데 딱 제가 좋아하는 색상의 가디건이 있더라고요. 사이즈는 이게 원래가 그냥 제일 작은 사이즈가 스몰이라서 스몰로 구매했어요. 이게 100% 울이라 그런지 다른 자라 옷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더 나갔어요. 약간 이렇게 사이즈는 조금 넉넉하게 나온 편이에요. 저 이 주머니 부분에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서.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이런 디테일이 좋아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딱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고 촉감도 괜찮아요. 까끌거림이나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제가 살때 보니까 그레이 색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서 완전 추천드려요. 지금 오너먼트 꺼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갔다 와서 트리에 꾸밀게요. 오늘 안에는 니트 입고 코트 걸쳤어요. 코트는 막스마라예요. 그럼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아, 오늘은 지금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추워요. 지금 다운타운에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브런치 먹고 이것저것 구경하려고요. 올해 겨울은 생각보다 별로 안 춥나? 이랬었는데 바로 추워져 버렸네요. 와, 그랜드 센트럴 역에도 예쁜 리스가 생겼어요. 아, 지금 유니온스퀘어 마켓 왔는데 트리 엄청 많네요. 리스도 있어요. 트리 벨벳립 옷 예쁘다. 와, 하트 모양 리스네. 이거 보세요, 예쁘죠? 꽃도 예뻐. 하려고요. 집에 꽂아놓게. 지금 이거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100번 고민했는데 이따 오면 없을 것 같아요. 끝. Thank you so much. Happy holidays. You too. 집에 꽂아놓으려고요. 짜잔. 이제 소호에 도착했어요. 저기 레스토랑이 보이네요.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예전에 여기 처음 생겼을 때 왔었는데 당시에 너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이스 커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안 왔었어요. 여기서 음식도 먹고 제가 온라인에서 받은 글을 보러 왔어요. 키친이 이렇게 오픈 키친이에요. 여기 빵도 맛있어 보이죠? 분위기
스타일이라 예전이랑 살짝 달라졌는데 여전히 예뻐요. 땡큐. 여기 내부에 지금 틀이 있어서 더 예쁘죠? 그룹도 같이 팔고 있어서 이거 먹고 구경해볼게요. 여기 크레페도 맛있어요. 땡큐. 그릇도 따뜻해요. 저는 크레페랑 피시 시켰어요. 크레페 안에 계란이랑 햄이랑 이렇게 들어있어요. 먹어볼게요. 저도 접시 여기서 샀던 거라서 어디서 많이 본 접시예요. 크레페가 얇으면서 계란이랑 햄의 짭조름함이랑 치즈랑 다 같이 되게 잘 어울려요.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좋아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옆에 야채도 같이 나와요. 완전 계란찜 같은 폭신함이에요. 딱 그 계란찜 같은 맛에 야채 시금치랑 버섯이랑 다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다 간이 약간 짭조름한데 저한테는 딱 맞아요. 따뜻하면서 엄청 퐁신퐁신 부드러워요. 약간 뭐랄까 헤비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 있는? 계란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그릇 한번 구경해 볼까요? 제가 있는 그릇도 있어요.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겉에 되어 있는 것도 새로 나왔네요. 이런 타원으로 된 것도 예쁘더라고요. 저도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이 타원도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다. 이거는 파스타 담아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 그릇이 조금 무겁네요. 평평한 거에 디저트 올려도 예쁘더라고요. 블랙 색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흰색만 모으게 되긴 해요. 이 커트러리도 특이하죠. 이거 예뻐. 이 시리즈도 깔끔해서 제 스타일이에요. 화병도 다 독특하네요. 가구도 있어요. 여기 다 센스 있게 해놨죠. 뽕송뽕송 귀여워. 이거 탐나는데요. 색도 예쁘고 뽀송뽀송해요. 저 나무 의자도 예쁘다. 저거. 저는 이 촛대도 멋있는 것 같아요. 촛가 엄청 얇죠. 예쁘다. 땡큐. 서울은 이런 옛날 로프트 건물들이 멋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 트리 꾸미러 가볼까요? 이거 지난번에 언박싱한 샤넬 이거 보라색 가방. 이렇게 여기랑 오너먼트는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가 있고 추억이 다 있긴 하지만 제가 아끼는 몇 가지 오너먼트들 보여드릴게요. 핑크, 퍼플, 블랙. 이 댕댕이 삼총사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엄청 귀엽죠? 특히 화려한 푸들이 제 최애예요.
막 깜짝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장시간 서 있어서 힘들어서 누워버리. 그리고 이 마카롱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크기가 엄청 커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요 마카롱이랑 이 팬케이크 사이즈가 제일 커요. 존재감 뿜뿜. 요것도 예뻐요. 그리고 이 오도너먼트랑 핑크색 이 샤넬백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전화기 트리에 다니까 더 예쁘죠? 일부러 주변에 핑크들이랑 같이 달았어요. 댕댕이 삼총사 이렇게 같이 놔주게요. 저는 더 꾸미고 다음 영상에서 완성된 트리 또 보여드릴게요. 날씨도 춥고 따뜻하게 입고 나가려고요. 안에 니트에 코트 걸쳤어요. 그럼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오늘도 날씨가 추워요. 오번가로 올라가서 코트도 보고. 오너먼트 구경도 하려고요. 그럼 같이 걸어가 볼까요? 오번가에 들어서자마자 붐비기 시작해요. 라카펠라 트리 눈도장. 오늘 날씨는 추운데 날은 엄청 밝아요. 추운다. 구름이 많아 같죠? 여기 길거리 스트랜드 책방 은근 잘 돼요. 버그도페 막스마랑 코트랑 오너먼트 뭐 새로운 거 나왔는지 보러 갈까요? 겨울 토끼다. 우와 귀엽죠? 로저 비비에. 토끼 인형 갖고 싶다. 얼굴이 귀여워요. 피카츄 닮았어. 막스마랑 코트 뭐 예쁜 거 있나 볼까요? 이거 예쁘네요. 제가 한번 이거 입어봤어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괜찮네요. 집에 코트가 대부분 카멜인데 제 눈엔 꼭 카멜만 보여요. 이 가죽 디테일도 예쁘네요. 이거 주셨어요. 이 테디베어는 지금 사이즈가 없대요. 조금 큰 거 입었어요. 소재가 엄청 부드럽고 폭신폭신하네요. 아주 연한 핑크예요. 이런 핑크도 있어요. 오너먼트 구경하러 올라가 볼게요. 과자지 이렇게 모여놓으니까 더 예쁘죠? 저도 어렸을 때 사탕 목걸이 만드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이 바닥에 있는 게 다 사탕 목걸이였어요. 지금 여기 왔어요. 역시 너무 예뻐. 오늘 또 뭐 예쁜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귀엽다. 이거 예쁘다. 이거 살까 봐요. 아이스크림. 진짜 같죠?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지컬 오너먼트도 있어요. 골드. 이것도 예뻐요. 이것도 살까?
귀걸이 담겨 있는 거. 어, 산타 할아버지 신발인가 봐요. 어, 팬더다. 근데 사람이랑 같이 있네. 어, 팔레트다. 어, 이 강아지도 진짜 귀엽죠? 아, 이거 이거 진짜 화장품 크림 같죠? 이렇게 화장품이다. 이것도 진짜 라면 같죠? 깨알 계란 디테일. 이게 진짜 종이컵 같아. 그때보다 조금 더 과자 지폐 화려해졌네요. 하트에 이렇게 짐까지 있는 거 진짜 디테일하다. 와, 이 옷 예쁘죠? 와, 이건 클러치까지 들고 있네요. 다 좋지만 어, 이건 그냥 큐브 같아. 오너먼트가 아니라, 그죠? 노란 택시 그림 예쁘죠? 득템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산책한다고 왔다가 또 왔어요. 시계 사야지. 시계도 예쁘죠? 이 버블검도 사야겠어요. 너무 귀엽다. 곰돌이 안녕. 귀엽다. 자체가 캔디 모양이에요. 나가볼게요. 쇼핑 끝나니까 그 배고파졌어요. 파이브 가이드 중에서 햄버거 사갈까요? 여기 롯데호텔 작년에는 공사를 심하게 해서 위에까지 다 뭐 쳐져 있었는데 지금 다 걷어냈네요. 여기 트리도 엄청 예뻐요. 여기 트리도 엄청 커요. 안에도 트리 있어요. 파이브 가이즈에 왔어요. 오늘도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에 케이준 프라이즈 주문했어요. 어, 이우진이라는 분께서 여기 다녀가셨네요. 미국 캐나다 여행. 지금 여기 메모장에서 한국말 찾고 있어. 어, 여기도 첫 파이브 가이즈 남겨주셨어요.